2017년 새해 첫 번째 주말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빗속에서도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세월호 참사 천일을 앞두고 침묵 시위도 열렸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쉴새 없이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시민들은 또다시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2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 방송인 김재동 씨도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게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민 공동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과 직장인 등 제주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참여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내려가면 되잖아. 그죠?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닥치고 하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말 그 힘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 때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오는 9일로 천일을 맞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검은색 옷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침묵, 우리가 함께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주도민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야겠죠?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었고요. 도내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주말마다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